친구와 짜고 자기 집 금고를 턴 철부지 고등학생이 붙잡혔습니다. 훔친 돈이 2,200만 원인데 어머니가 자식들 대학 등록금에 쓰려고 어렵게 모아둔 돈이었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한 공터. 돌더미를 들추자 일본 돈 17만 원이 든 지갑이 발견됩니다. 지난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 금고에서 사라진 2,200여만 원 가운데 일부입니다. 어머니가 아들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을 훔친 건 다름 아닌 그 등록금의 주인인 고등학생 이모군과 친구 김모군. 돈은 안방 금고 안에 들어있었는데요. 전문 털이범처럼 숫자 위에 밀가루를 뿌려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. 밀가루가 손가락 유분에 달라붙는 걸 이용한 방식. 하지만 돈을 들고 가출한 이군의 일장 춘몽은 단 이틀 만에 끝이 났습니다. 함께 돈을 훔친 김군이 다른 친구 4명과 짜고 돈 대부분을 다시 훔쳐간 겁니다. 결국 이군과 친구 5명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그 친아들은 친족상들의 의거에서 입건을 하되 처벌은 하지 않고 그 공범인 친구들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. 처벌은 피했지만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 철없는 이군. 결국 친구들까지 잃게 됐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